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라디오 차트에서 처음으로 톱5에 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최근 팝송스 라디오 차트에서 전주보다 한 계단 오른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차트는 미국 내 160곳의 주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주간의 방송 횟수를 집계 순위를 내는 차트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5위 안에 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한국어 가사로 이루어진 곡을 주로 발표했던 방탄소년단은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전체가 영어 가사로 이루어진 다이너마이트는 지금까지 꾸준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의 선전 덕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는 이번 주 빌보드 핫100 24위를 기록했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이 이번 주 빌보드 272위에 오르며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와이스가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린 건 지난 6월 미니 9집 More and More가 200위를 기록한 뒤 두 번째인데요. 데뷔 5년 만에 처음 진입한 뒤 6달 만에 100계단 이상 뛰어오른 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SNS 대신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에세이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효리 씨는 최근 한 패션 잡지와 인터뷰에서 얼마 전 개인 SNS 계정을 삭제한 일을 언급했는데요. SNS를 통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다시 SNS 계정을 만들 생각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에세이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